사이코패스의 전두엽의 결함이 상당히 비슷해 있어요. 프리프론탈이 펑션을 안 해요. 통제력이라는 게, 조절력이라는 게 사실은 5세 이전에 거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거든요.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린 시절의 훈련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굉장히 나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학대나 방임 상태에 놓여 있으면 사실은 통제력을 습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생긴 모습대로 그냥 욕망 중심의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왜 아이들이 제일 진짜 뭐 한 5, 6, 7살 정도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 제일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한 건 내가 뭘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할 때. 그렇죠. 엄마가 막 뭐 했는데 너무 좋아했던 기억은 남아 있거든요. 아 내가 피아노를 서툴게 쳐가지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했다 엄마가. 그 기억이 되게 중요했던 소중했던 기억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못 가지고 가시는 게 엄마가 슬퍼했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미 엄마의 슬픔을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아주 발달을 잘하신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 한구석이 깨뚫린 머릿속에 있었던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감정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아이들 교육의 가장 중대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어쩌면 집안에서 엄마 아빠하고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제가 피아노 얘기를 하셔주니까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샀던 한국에서 가족용 피아노를 하나 산 게 있어. 샀는데 그 피아노로 많은 곡을 썼어요. 근데 너무 낡은 거야 이 피아노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율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율이 안 되는 피아노가 있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근데 이걸 팔아야겠는데 못 팔겠는 거야 나는 그 피아노를. 그 내가 왜 이렇게 피아노 애착증이 있나?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따지고 보면 그때 그 피아노 딱지 붙은 피아노가 그게 남아가지고 그 피아노 못 팔았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헌 피아노.